My next grammar 3. 이제 오늘 우리 20과 관계대명사라는 너희가 완전 처음 배워보는 내용을 배울 거야. 관계대명사.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관계대명사라고 적고, 일단 처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예시들은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 여기는 adjective 더하기 noun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너희 다 아는 거. adjective는 형용사. 형용사 뭔지 기억나지? 예쁜, 착한, 기쁜, 슬픈처럼 뭘 꾸밀 수 있는 말이더라? 명사 꾸밀 수 있는 말이 형용사였어. 맞아. 그래서 형용사가 이렇게 직접 명사를 꾸미는 케이스 우리 많이 봤죠? 명사가 거꾸로 말했네. 형용사가, 명사를 꾸밉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예문 볼까? I know, 나는 알아요. A famous woman. 내가 어떤 여자를 안다고? 유명한 한 여성을 알지요. 이랬어. 얘들아, 여기서 유명한이라는 저 단어. 요걸 우리는 형용사라고 하죠. 얘가 지금 누구 꾸몄니? 유명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명사 꾸몄어? 여자. 그렇지. 여자라는 명사를 꾸몄어. 밑에도 하나 더 볼까? I want a smart dog. 나는 원합니다. 뭘 원해? 똑똑한 개를. 그럼 여긴 smart라는 형용사가 뭘 꾸몄어? 개라는 dog라는 명사를 또 꾸몄어. 그치?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 꾸미는 역할 많이 봤어. 근데 오늘 배울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일단 이름에 대명사 들어가니까 저건 무슨 대명사 비슷한 건가?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비슷한 건가? 일부 맞는 말이야. 원래 대명사였던 애를 저 관계대명사라는 걸로 바꿔서 어떤 문장을 쫙 이끌 건데,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그 문장, 조금 어려운 말 쓸게.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불러. 영어에서는 문장의 형식처럼 생겨서 어떤 특정한 품사 역할할 때 그걸 절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그 절이 방금 봤던 famous나 smart처럼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한대. 그래서 오늘 배울 관계대명사, 얘는 아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어떤 문장이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한대. 명사를 꾸미니까 하는 역할은 사실 그러면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절이라고 볼수 있겠네. 갑자기 문법 이야기가 나오니까 머리가 좀막 복잡해지죠. 여기까진 이해했지?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 그치? 그러니까 요 역할을 형용사가 지금 명사를 꾸몄는데, 요런 형용사의 역할을 지금처럼 단어 한 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어가 합쳐서 심지어 문장처럼 생긴 녀석이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여자를 꾸미고 개를 꾸미고 이렇게 명사를 꾸민대. 예를 들어볼게. 나는 알아요 한 여자를 그랬는데, 유명한 여자 말고 이런 경우 있잖아. 서울에서 살고 있는 여자. 똑같지 않아? 유명한이라는 말이 여자 꾸민 것처럼 쌤이 지금 말한 거. 서울에 살고 있는 이라는 말도 똑같이 여자 꾸밀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유명한이라는 이 단어 말고, 그러니까 그녀가 서울에 살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마치 이런 역할처럼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 해서 여자를 꾸미는 그런 걸 보겠다는 거야. 명사를 꾸미는데 단순하게 형용사 단어 한 개가 아니라 서울에 살고 있는, 지금 저기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같은 이런 말. 그러면 지금 저기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다. 이거는 형용사 단어 한 개가 아니라 솔직히 뭐야? 문장이잖아. 그녀가 지금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다. 이런 건 문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문장같이 생긴 애들이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오늘 배울 관계대명사라는 거야. 한번 보여줄게. 여기 나왔다. I know. 나는 알아요. A woman. 한 여자를 그러더니, 이번에는 여자를 꾸미긴 꾸밀 건데, 꾸미는 말이 여자 앞에 있지 않고 이렇게 뒤에 붙어 있어. Who is famous?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관계대명사가 이런 거야. Who 또는 which. 너희가 원래 알고 있는 뜻은 그거 아니죠. Who는 무슨 뜻? 원래는 누구라는 의문사야. Which도 원래는 뭐야? 어느 것. 어느 것이 너의 연필이니 할때 썼던 어느 것 그거였어. 근데 who나 which가 오늘 배울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누구 아니래. 어느 것 아니래. 그럼 뭐예요? 여기 있는 요 who는요, 앞에 있는 꾸밈을 받는 요 명사, 이 woman 가리키는 거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who는 이 여자거든? 그러니까 나는 한 여자를 알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 who가 바로 이 여자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아, 그런데 그 여자는 is famous. 어떻다고? 유명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합쳐서는 해석할 땐 이렇게 한다고 관로를 싹 쳐가지고 who is famous 관로를 쳐서 아 그게 앞에 있는 woman을 꾸며요. 그러니까 나는 한 여성을 알아요. 근데 여성은 여성인데 어떤 여성? 그래 유명한 이렇게 되는 거야. Who is famous라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그냥 누가 유명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누구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요거는 너희 마음속으로는 she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돼. 이 여자거든 요 후는. 그러니까 내가 한 여성을 알아요. 근데 she is famous. 근데 그녀는 유명해요.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유명한 한 여자를 알아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I want a dog. 나는 개를 한 마리 원합니다. 얘들아, 이번에는 근데 개는 개인데 which is smart. 그러니까 여기 있는 which가 바로 이 개를 가리켜. 그러니까 그 개는 어떻다고요? is smart. 근데 그 개는 똑똑해요. 즉 어떤 개? 그래서 똑똑한 개가 됐는데 얘들아,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점. 위에는 who를 썼지. 오늘 배울 관계대명사라는 거에서 위에는 who를 썼는데 밑에는 뭘 썼니? which를 썼죠. 이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구별한대. 앞에 꾸민받는 요 명사가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써주면 된대. 아, 그러니까 사람이면 뭘 쓰는구나? who를 쓰는구나. 그럼 사람이 아니면 which를 쓰는구나. 쌤 하나 더 얘기해 줄게. 그러면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쓸수 있는 것도 있대. 그건 바로 that 이래. 그럼 위에 있는 who 대신에 that 써도 되나요? 된대. 그럼 밑에 있는 which 대신에 that이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된대. 됐어, 얘들아? 그래서 who나 which나 또는 that 같은 요런 애들을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관로를 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역할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해석할 때는 여기 있는 who는 사실 앞에 있는 이 여자다. 아, 여기 있는 which는 사실 앞에 있는 요 개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해석을 하면 돼. 자, 쌤이 조금 빈 페이지에다가 빈 페이지는 어디 있지? 빈 페이지를 열면 되지. 자, 여기다가 좀 보여줄게. 자, 봐봐. 나는 I have a friend. 나 친구가 한명 있어. 라는 문장을 한번 써봤어. 문장 끝났다, 그지? 나는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근데 쌤이 문장 하나 더 써볼게. 두 번째 문장에는 이런 내용도 써볼게. 아, 그런데 그 친구는 남자라서 he라고 할게. 그 친구는 lives, 살아요. in 서울 어디에 산다고? 그 친구는 서울에 살아요. 얘들아, 문장이 두 개잖아, 그치? 이두 문장을 근데 한 문장으로 합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두 문장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명사가 있거든. 누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어? 그 친구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그치? 앞문장에서는 a friend라고 썼고요. 맞니? 뒷문장에서 요 친구가 뭐라고 나와 있어? he라고 돼 있어. 맞아. 얘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왜 이름이 관계대명사냐 하면 그러면 이 문장에서 앞에서 언급됐던 요 친구가 he라는 대명사로 다시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대명사 he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걸로 바꿔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된대. 얘들아, 그러면 he라는 요거 관계대명사 뭐로 바꿔야 될까? 우리 아까 얼핏 봤는데 아직 못 외웠어요. 사람, 맞아. 사람일 때 who 또는 that도 된다 그랬지. 그래. 그럼 여기 있는 he를 who 아니면 that으로 바꾸면 돼. 그럼 문장이 이렇게 되겠네. Who lives in 서울? 그치. 또는 that lives in 서울. 그러면 이렇게 바뀐 문장 그걸 어디에 달아주나요? 앞 문장에서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즉요 he랑 같은 요 꾸민받을 명사 그거 바로 뒤에요. 그러면 이두 문장 합쳐볼까? I have a friend. 나 친구가 한명 있죠. 어떤 친구요? Who lives in 서울. 그러면 너희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할 거야? 나는 어떤 친구가 한명 있다고? 우리말로 해봐. 서울에 사는 이러면 되잖아. 그치? 나는 서울에 사는 친구가 한명 있어요. 이거야. 이게 관계대명사, who나 which 또는 대시, 화장실 가. 해도, 할수 있는 역할 이래. who 대신에 that 써도 되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은 여기 문장처럼 생겼지만 사실 얘 결국은 명사 꾸미고 있잖아.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니까 하는 역할 자체는 이거 전체가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치?
근데 문장처럼 생겨서 우리가 이런 걸 형용사 절 뭐 이렇게 부른대.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 더 해볼까요? 자, Look at the boys. 야, 저 남자애들 좀 봐. 라고 쌤이 문장을 한 게 썼어. 자, 그 다음에는 문장이 또 이렇게 생겼다. They are dancing over there. 걔네들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저기에서 춤을 추고 있네. 어, 이 두 문장을 합칠 수 있겠지, 그러면. 한번 합쳐볼래? 오, 지호 바로 해볼까? Look at the boys that 맞아. 아, 잠깐만. 이 중요한 점. 지호야, 여기 있는 day가 that으로 변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that 쓰고 나서 또 다시 day를 쓰면 안 돼. 여기 있는 day가 who 아니면 day로 관계대명사로 변했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day는 쓰면 안 됩니다. Who are dancing? 이렇게. 됐어? 할 수 있겠죠. Over there. 그러면 뜻은 우진이가 해석해 볼게. 아우, 너무 퍼펙트한 해석이었어. 너무 잘했어. 명령문이라서 그 소년들을 좀 봐 이 말인데 소년들은 소년들인데 어떤 소년들? 저기에서 춤추고 있는, 그치? 저기서 춤추고 있는 저 남자애들을 좀 봐. 이렇게 된 거야. 잘했어. 근데 얘들아, 지금은 여기에 they라는 주어, 아까 여기도 he라는 주어, 이 뒷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던 것들을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고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he나 they나 이런 거 우리 무슨 격이라 그러지? 주어 역할하니까 주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he나 또는 they처럼 주격으로 쓰인 것들을 관계대명사로 고친 얘들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대. 아니 꼭 주어로만 쓰라는 법은 없거든. 자, 봐봐. 저 소년들을 좀 봐 라고 했는데 이번엔 뒷문장이 이런 거야. 그들은 주어로 쓰인 게 아니다. 그들은 이라고 주어로 쓰인 게 아니라 자, she, 그녀가 다른 사람 등장. 그녀가 is talking. 지금 대화를 하고 있대. to, 누구랑 them,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 얘들아, 이거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저를 이용해서 합쳐볼게. 저 소년들을 좀 봐. 어떤 소년? 그녀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저 소년들. 뭐 이렇게 되겠지. 지호야, 여기서는 그러면 두 문장에 동시에 들어있는 애들 누구야? 맞아, 똑같네. The boys. 얘네들이 뒷문장에는 뭐라고 어디에 있어? 여기 있는 them, 그치? 그들, 그 소년들이 여기 있어. 아까는 they라고 문장 맨 앞에 주어로 그 소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네요. them이라고 있으니까 참고로 얘는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목적격으로, 그치? 전치사 2에 목적으로 이렇게 뒤에 적혀 있어. 자, 얘도 어쨌든 그럼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them이라는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꿀 건데 항상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요 절에서는요, 관계대명사를 맨 앞에 써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them, 지금은 끝에 있지만 얘 관계대명사로 변신시키면 여기 맨 앞에 쓸 거다. 관계대명사 뭘 쓰면 될까요? that 좋아. that은 무조건 다 되니까. 또 사람이니까 또 뭐도 돼. 그래, 사람이니까 who도 되는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them이기 때문에, 목적격이기 때문에 who는 사실 주격이잖아. 근데 목적격일 때도 who를 쓰기는 해. 그래서 who라고 써도 되고요. whom이라고 써도 된대. whom이 뭔데요? who의 목적격이요. 누구를 이라고 우리 의문사 whom 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that도 돼. 자, 그럼 여기에 있는 them을 이렇게 관계대명사 who라고 앞으로 빼왔으니까 그럼 그 뒤에 나머지 부분 뭘 쓰면 돼요? She is talking to. 나머지 부분 여기까지 써. 그럼 이걸 어디에 달아줘? 여기요. The boys 바로 뒤에 달아주면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꼭 원래 문장에서 주어로 쓰인 주격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목적격으로 쓰였어.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어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문장 맨 앞으로 오고 나머지 뒤에 것들 주르륵 뒤에 달아주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쌤 문제 하나 더 내볼게. 잘 봐. Do you know? 너는 아니? The girl, 너 그 여자애를 알아? 물어봤어. 너 그 소녀를 아니?
이 문장과 Tom은 likes, 좋아한대, 그녀를. 자, 이거 관계대명사 절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합쳐볼게. 뭐 뜻은 이런 거겠지. 너 탐이 좋아하는 그 여자애를 아니? 뭐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일단 두 문장에 동시에 들어있는 명사 뭔가요? 그러니까 앞 문장에서는 the girl 얘다, 그치? 얘가 뒷문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her이라고 여기 또 나왔네. 쌤이 이렇게 자꾸 표시를 하는 거는 형광펜으로 칠한 요 명사가 관계대명사 절에 꾸민받을 그 명사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뒷문장에서 이 the girl을 가리키는 her, 얘가 관계대명사로 변할, 그 대명사라서 빨간 밑줄 친 거야. 노란색 그리고 빨간 밑줄 이렇게 기억하자. 노란색 칠한 거는 관계대명사 꾸민받을 명사. 그리고 빨간 밑줄 친요 부분이 관계대명사로 변할 그 부분이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her, 얘 빨리 관계대명사로 바꾸자. 뭘 쓸까요? Who 좋아 또는 that 좋네. 하나 더 있다. Whom도 돼. 얘 목적격이잖아. 그녀를 이라는. 근데 그러면 Tom likes who 이렇게 적어? 아니고 쌤이 관계대명사 먼저 적기로 했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돼? Who Tom likes 이렇게 적어야 돼. 됐어? 얘를 맨 앞으로 빼서 Who Tom likes 해서 이걸 어디다 쓰자고요? The girl 바로 뒤에 쓰자고요. 그래서 Do you know the girl who Tom likes? 하면 돼. 그게 바로 무슨 뜻? Do you know the girl? 너그 소녀를 아니? 무슨 소녀? Tom이 좋아하는. 해석은 이렇게 된다. 그지? Tom이 좋아하는 그 소녀.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들은 해석하면 다 어떻게 되냐면 뭐뭐하는, 뭐뭐하는 이게 다 니은 받침이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 명사를 꾸미니까요. 예쁜, 기쁜, 유명한처럼 얘도 명사 꾸며야 되니까 결국은 다 니은 받침이네. 위에 것도 봐. 그녀가 지금 대화하는. 아까도 서울에 사는. 그쵸?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거 어차피 형용사 역할을 해서 다 니은 받침일 거야. 속으로는 이제 그는 산다, 서울에. 원래 문장은 그런 뜻이지만 이거 앞에 있는 명사 꾸미려다 보니까 서울에 사는. 그녀가 대화하고 있는. 또. 탐이 좋아하는 해서 앞에 있는 소녀 꾸미고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도 봤고요. 목적격도 봤고, 근데 하나 더 있어. 얘들아, 주격과 목적격 사이에 우리 무슨 격도 있더라? I하고 me 사이에 뭐도 있어? I, my, 그치, me, my도 있잖아. my는 무슨 격? I가 주격이잖아. 나는, 너는, 그는. 주격은 아까 했었고. 목적격은 나를, 너를 하는 목적격도 방금 했었지. 이게 목적격이지. 그녀를, 그들을 목적격 했고 그 사이에 있는 my, your 이게 무슨 뜻이야? 나의, 소유격. 나의, 너의, 그녀의, 그의 같은 소유격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소유격도 하나만 볼게요. 봐봐. 자, 똑같이 해보자. 나는 have a friend. 나 친구가 한명 있어.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 근데 그 친구의 아빠가 is a teacher, 선생님이셔. 이런 문장을 써봤어. 얘들아, 두 문장에 동시에 들어있는 거는 요 친구다, 그쵸? 근데 뒷문장에서 그 친구 어떻게 쓰였어? 어딨어? he도 아니고 him도 아니고 his라고 쓰였네, 그치? 그러니까 그는도 아니고 그를도 아니고 이번엔 그의라고 쓰였어. 그러니까 요 경우 소유격, 그의라고 쓰인 얘는 관계대명사로 변할 때 어떤 관계대명사 쓰냐 하면 후의 소유격 생각하면 쉬울 텐데 누구의라는 whose 이거 쓰면 된대. 그러면 이 문장은 whose dad is a teacher 요렇게 변해서 어디에 쓰자. I have a friend. friend 뒤에 쓰자. 동규가 불러볼게. 그러면 요거. I have a 일단 friend까지는 써줘야지. I have a friend. 그리고 이 friend를 우리가 관계대명사 절로 이렇게 꾸며야지. 그렇지. 이번에는 whose dad is a teacher. 이렇게 하면 돼.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난 어떤 친구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교사인 그런 친구가 한명 있어. 뭐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머릿속으로 해석할 때는 아, 그의 아버지는 교사다 하면 돼. 의미는 똑같잖아. 그치? 나 친구 한명 있는데 아, 그 친구의 아버지가 교사야. 근데 우리말로 조금 예쁘게 다듬으면 이제 아버지가 교사인 그런 친구가 난한명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주격과 목적격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사실은 다 봤어. 이런 어려운 내용을.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거 한번 볼게. 자, 80쪽에 1, 2, 3번 문제는 지효도 앉아서 할게. 자, She lives in a large house. 그녀가 살아요. 어디에 산대요? 큰 집에 산대요. 여기서 집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표현이 있어. 집이라는 명사를 누가 꾸미고 있어 지금? Large라는 얘가 꾸미고 있는데 얘는 그냥 형용사죠. Large는 그냥 큰이라는 형용사야. 그래서 adjective 형용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친 거고 혹시 관계대명사 절이 어떤 명사를 꾸민다면 옆에 있는 요게 영어로 우리 제목 관계대명사였지. 자, 그래서 각각의 문장이 그냥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대명사 절이 명사를 꾸미는지 그거 보시오야. 2번은 어때? I want a book. 나책한 권을 원해요. 뭐 어떤 책? Which has many pictures. 그러니까 많은 그림들을 가진 해서 책 꾸미니까. 그래. 얘는 지금 요 부분이 너 요렇게 관로 칠수 있어. 관로를 쳐서 앞에 있는 book 꾸미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which라는 요 관계 대명사 얘가 사실 앞에 있는 a book 가리키는 거잖아. 나는 책을 한권 원해요인데 근데 그 책은 어떤 책이라고? 그림이 많이 있는 책이래. 자, 그러면 얘는 누가 꾸몄어? 관계 대명사 절이 지금 a book이라는 명사를 꾸몄다, 그지? a book이라는 명사를 관계 대명사 절이 꾸몄네. 우진아, 3번은? They are my cousins. 그들은 나의 사촌들이야. Who live in Japan? 그래, 관계 대명사.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계 대명사 절일까? 관로 좀 쳐보자. Who부터 Japan까지 그럼 관로를 싹 쳐서 앞에 있는 사촌들, cousins를 좀 꾸미자. 지금은 꾸민 받는 명사가 사촌들은 사람이니까 who 썼구나. 그치? 아까 책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썼구나. 그리고 얘들아 또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볼게. 얘는 왜 동그라미가 예쁘게 안 됐어. 얘들아 정말 중요한 이야기. 잘 봐. 여기에 있는 위치 있잖아. 보고 있나요? 좀 크게 할게. 여기 지금 요 위치는 it 같은 거야? they 같은 거야? 물어보자. 여기 지금 위치가 가리키는 게 그러니까 그것은이야, 그것들은이야? it 같은 거야? 왜냐하면 지금 위치가 가리키는 거 어북이잖아. 맞지? books 아니고 지금은 어북이네. 그러니까 요 위치가 it 같은 거니까 뒤에 동사 좀 봐. 동사를 뭐라고 썼니? have가 아니라 뭐라고 썼다? has라고 쓴 이유가 바로 그거야. 여기에 있는 위치가 지금은 it 같은 단수니까요. 얘들아, 만약에 앞부분에 I want to 뒤에 어북이 아니라 some books였다면 Some books였다면 너희들 그 뒤에 위치 다음에는 그때 위치는 they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 위치 뒤에는 너희가 has 쓰겠니? 그때는 have 써야 돼. 그거 주의해야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위치는 어떨 때는 단수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복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위치 뒤에 has가 올 수도 있고 have가 올 수도 있어. Which is일 수도 있고 which are일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위치만 보고는 당연히 몰라요. 어딜 봐야 돼? 앞에를 봐야지. 그치? 이 위치가 가리키는 앞에 있는 이 명사. 그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봐야 돼. 그럼 밑에 이번에 물어볼게. 동규야, 여기에는 who는 단수야, 복수야? 그럼, 복수요. 그치? 왜냐하면 이 who가 가리키는 게 바로 누군데? cousins 보이나요? 그치? 얘들아, 지금은 이 who가 사촌들이라는 복수. 즉, 얘는 굳이 따지면 they 같은 거야. 그러니까 뒤에 동사 봐라. lives 썼냐? live 이거 뭐야? 복수형 동사야. they가 주어면 우리가 live 쓰지. he가 주어면 그러면 lives 쓰겠지. he가 주어면 이해돼?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는요. 원래 얘가 주어 역할 하던 애라서 그 뒤에 바로 이렇게 동사 나올 거거든. 이때 동사 쓸때 수를 주의하세요. 오케이? is인지 are인지 have인지 has인지. 그거 중요하다. 자, 그 밑에 거. 요건 좀 쉽네요.
who냐, which냐 빨리 골라서 동그라미 쳐봐라. 너무 쉽다, 그지? 1번은 뭘까요? 우리 바로바로 답 얘기해볼까? 1번은? 그래, the car이니까 which. 2번은 the girl, 사람이니까 who. 3번에 a friend, 친구, 사람이니까 who. 그러면 우진이가 1번 해석해볼까? Do you see the car which is parked outside? 파크가 여기서 공원이 아닌 게 공원이면 그래 ed가 붙을 수가 없겠죠. 주차하다라는 뜻이라서 is parked면 주차되다야. 밖에. 너무 잘했다. 이거 밖에 주차된 해서 앞에 있는 자동차 이렇게 꾸미는 거 맞죠? Do you see the car which is parked outside? 저기 밖에 주차된 저차 보여? 뭐 이런 거야. 서진아, 2번 해보자. 어우, 다들 너무 잘하는데 오늘 처음 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냐? 그렇지. Who is wearing a blue hat? 요게 이 소녀 꿈이니까 나는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소녀를 알아. 이런 거네. 자,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앉아서 해보세요. 3번. 동규, I have a friend who can ride a unicycle. 해석해보죠. 외발 자전거 해석해 보세요. 동규 해석. 맞아. 외발 자전거 타고 탈수 있다. 내가 누가? 그러니까 요거를 한 문장으로 우리가 해석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친구?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얘가 결국 하는 역할은 요렇게 관로 쳐서 얘 꾸민다 그랬으니까 뭐뭐 하는 친구? 외발 자전거를 탈수 있는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나는 외발 자전거를 탈수 있는 친구가 한명 있어. 요런 식이야. 자. 그 다음에는 which나 who 대신에 쌤이 뭐 써도 된다 그랬어 아까? that 써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가 관계대명사 that을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봅시다 그랬어. 1번에 예문이 있어. 에이미는 소녀입니다 했어. 그러니까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She has a black dog. 검은 개를 가지고 있는 소녀인가 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she가 관계대명사 that 되면 되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절 만들어서 앞에 있는 이 소녀 꾸몄네. 나머지도 that을 이용해서 해보래. 그치 그치. that은 who나 which 다 돼. 그래서 2, 3, 4번도 너희가 that을 이용해서 해봐. 이게 항상 꾸민 받을 명사를 먼저 이렇게 쌤이 노란색으로 칠해볼게. 그리고 그 노란색 걔가 뒷문장에서는 어떤 대명사로 쓰였는지 빨간색 줄 그어볼게. 결국은 이 빨간 줄근 애가 관계대명사로 변하면 되겠지. 그럼 생각보다 쉬운데? I'm going to the library. 그럼 여기에 있는 요 it이라는 부분이 관계대명사 that 되니까 that is near my school. 요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도 요 it이 바로 관계대명사 that 되어서 that is sold 팔린다 이 말입니다. At the mall. 여기도 요 they가 바로 관계대명사 that 되니까 that are behind the door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다 썼니? 어렵지 않다 그치? 해석도 다 되죠. 2번 같은 경우도 나 도서관에 갈 거야 그랬는데 뭐 어떤 도서관이래 우진아? 어떤 도서관?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 이 말이지.
너그 아이스크림 먹어봤냐? 이러는데 무슨 아이스크림이요? 그 몰에서 팔리는 아이스크림이다, 그치? 4번도 Are those your boots? 야, 저것들이 너의 부츠냐? 뭐 어떤 부츠요? That are behind the door. 문 뒤에 있는 부츠네. 됐어. 이런 식이야. 쉽네요. 자, 그 밑에 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Jack is the new boy. Jack은 new boy인데 그의 sister이 우리 반이야. 이랬는데 여기에 그 의라는 말. 이건 소유격이니까 얘는 whose가 되는 거지. 그래서 whose sister. 나머지도 얘들아 2번, 3번 까지 마무리를 해볼게. 다 하고 갈까? 다 하고 가도 되고. 자, There is a woman. There is는 뭐가 있다죠. 그 여자가 있습니다. 무슨 여자요? 그녀의 가방이 도난되었대. 그러니까 가방을 도난당한 그 여자가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인가 보다.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는 her 하는 거. 요거는 관계대명사 뭐가 돼야 되지? 그래, 요거는 who 아니고 whom 아니고 whose야. 쌤, 그러면 whose도 this로 쓸수 있나요? 그건 안 된대, 얘들아. 주격이나 목적격일 땐 우리가 who나 whom이나 which나 그거 다 this로 바꿔 써도 됐지. 근데 소유격 whose는 that으로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whose는 꼭 whose만 써야 돼. 그래서 그녀의 가방이니까 그녀의 하는 소유격. 그래서 whose bag.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여기 써주면 돼, 얘들아. 그래서 whose bag was stolen. 그녀의 가방이 도난되었습니다. 가방을 도난당한 그 여자. 뭐이 정도의 뜻이 되겠죠. 자, 3번도 They are the teachers. 그들은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Their classes. 그들의 수업이 재밌대.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그들의 그랬으니까 여기는 who겠다, 그치? 소유격. 그들의 누구누구의. 자, 그래서 여기다가 관계대명사 절 whose classes are fun. 그대로 적고, 그렇지. 앞에 있는 teachers 꾸며주면 돼. 그럼 여기서 질문. 아니, 지금 이거야, 뭐, 여자고 선생님이고 다 사람이니까 그녀의, 그들의 했는데, 만약에 동물이나 물건이라서 그것의, 그것들의, 이런 것도 있죠? 얘들아, 그것의가 뭐더라? 아, 그것은 이시고, 그것의 소유격, 이렇게 생겼잖아? It. 그것들의, 뭐더라? 그것들의, there.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얘들도 소유격이라서 whose로 쓰면 된대. 사람도 아닌데 whose예요? 왜냐하면 which는 소유격이 없거든. 그래서 사람 아니라도 소유격은 무조건 whose 쓰면 됩니다. 오케이? 너희 원래 1시간 수업인데 요새 50분 수업이 된 듯. 여기까지 하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 계속합시다.